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패안 되고 완벽하게 잡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완벽하게 잡는다. 패안 되고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손은요, 먹여치기 당해가지고 아, 이거는 안돼 보이죠? 한눈에 이을 수 없으니까 이런 모양 따면은 집이 생겨서 위에도 한 집이 있고, 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단수치고 버텨야 됩니다. 백이 여지가 없지요? 안딸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따고, 여기서 이렇게 단수칠 때요, 이어줍니다. 그러면 백은 무조건 먹여칠 것입니다. 이때 이거 따면 안 됩니다. 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 단수를 쳐서 안딸수 없죠. 이렇게 치중하면 감쪽같이 여기가 집이 한 집이 생기질 않죠. 옥집이 돼서. 그래서요.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여기 먹여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따면 안 됩니다. 따지 말고 이렇게. 요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요 형태를요. 그래서 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먹여칠 때 따면요. 단수 있고 단수 치면 여기 놔도 이렇게 따가지고 지금 여기 치중을 해도 있는 수가 여기가 선수라 이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단수치고 딸때 단수. 먹여칠 때 이렇게 쳐도 이거 먹여칠 때 이거 따면 안 돼요. 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쳐야 돼요. 꼭. 그래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먹여칠 때도 이거 따면 안 돼요. 그냥 이어줘야 돼요. 단수 칠때 이거 따면 안 됩니다. 따볼까요? 어떻게 되나? 예, 어떻게 되나 하나 여기 놔야 되는데 치중할 시간이 없잖아요. 약점 때문에. 그래서 안 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따지 말고 이어주고 단수 칠때 이렇게 요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패 없이 완벽하게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